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온 세상이 검찰과 야당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특권이냐? 야당은 압수수색도 받지 않겠다며 꼼짝하지 않더니 사흘이 지나서야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듯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이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온 세상이 검찰과 야당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이 무슨 대단한 특권이냐? 야당은 압수수색도 받지 않겠다며 꼼짝하지 않더니 사흘이 지나서야 대단한 아량을 베푸는 듯 압수수색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이 손준성 검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야당 탄압이라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드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하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제보자의 신뢰성을 깎아내리고 전혀 엉뚱한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철진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수법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그 자리에서 진실을 가리면 될 일입니다. 또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국면이 불리해지면 소리 지르고 화내는 것이 전매 특허인 양 너무나 당당한 모습에 기가 찹니다. 본인의 오락가락한 해명으로 사건을 더욱 키워놓고선 야당 탄압이라며 화를 내질 않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면 증명하면 될 일을 국민들 앞에서 내가 무섭냐면서 버럭 소리를 지르질 않나. 이렇게 사생결단하듯 달려드는 모양새가 정말로 밝혀지면 안될 숨기고 싶은 사안이 있는가 보다 하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김웅 의원, 또 정점식 의원, 또 윤석열 후보 모두가 검찰 출신입니다. 손준성 검사가 보낸 고발장을 판박이처럼 베껴 쓴 고발장을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서 검찰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제1야당을 행동부대로 동원한 사건이었음을 모두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앞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질문 답을 계속 해오셨을 텐데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절대로 그냥 대충 넘어가선 안될 사건임을 장관께서도 잘 직시해 주시면 예, 좋겠고요. 물론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이 김웅 의원이 제보자에게 공소장과 함께 그 첨부자료로서 제출했던 실명 판결문이 있지요. 예. 예. 근데 이 판결문에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실명이 적혀져 있습니다. 네. 일반인들도 그러한 판결문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쉽게 획득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보니까 일반인들은 그래도 유사한 판결문들을 좀볼수 있는 방법이 뭐 조금이라도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 판결문 제공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명이 적혀 있는 것은 아마도 그 검찰 관계자들, 뭐 검찰이나 법원이나 혹은 사건 당사자, 이런 분들 외에는 실명이 적혀 있는 판결문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인은 접근이 불가하고 이 검사들이 볼수 있는 그 어떤 열람 사이트가 있을 텐데 그게 뭐죠? 킥스라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네, 거기 들어가면 이제 검사들은 실명이 적혀 있는 판결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로그 기록에는 누가 이 판결문을 열람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한 모든 그 의혹들이 해명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이 판결문을 검찰 내부에서 본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이 판결문은 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이제 사건들에 대한 그 시선들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얼만큼 연루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로그 기록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만 기록을 보니까 2020년 2월부터 21년 7월까지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들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고 내밀한 관계로 보여지는데요. 장관님, 통상 어떤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웁니까? 아무튼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증인으로 그렇죠. 내세우겠죠? 네.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을 아무래도 증인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조사를 할 때에는 양측의 증인들을 다 이제 부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부를 수 있는 증인들은 아무래도 나의 입장에서 나의 결백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상식선일 것 같은데 예, 맞나요? 그렇습니다. 2020년 12월 10일에 윤석열 전 총장은 판사 사찰 그리고 조선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이유로 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됐지요. 네. 당시에 윤석열 총장 측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명이 있거든요. 예, 뭐 한 두세 명은 기억을 합니다.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하십니까? 손준성 검사가 지휘하는 그 실의 담당관이었습니다. 네, 제가 징계 결정문을 봤는데요. 그 결정문에 따르면 손준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로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이제 본인이 작성했다는 것이 인정했... 이 판결문에도 있는 거거든요. 결정문에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건으로 인해서 징계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참 많은 일들을 같이 했구나 하는 것이. 이 사건만 보더라도 일단 증명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인사와 관련돼서인데요. 얼마 전에 추미애 전 장관께서 손준성 검사에 대해 유임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죠? 들은 바 있죠? 윤 총장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유임 의견을 냈다고? 그 얘기는 법무검찰 쪽에서는 거의 아주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네. 그만큼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와의 관계는 반드시 함께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지적 관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의 인사 조치가 더 있었죠. 네. 장관님 시절 아니신가요? 제가 부임하고 대검 검사급 인사가 소폭으로 이루어진 뒤에 고검 검사급 인사가 진행될 즈음에 네. 저는 전임 장관 계실 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생각해서 인사를 하려 했었습니다.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역시 그 대목에서 유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총장의 뜻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두 장관에게 유임 의견을 낸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그 이력에 보면 20년 2월까지는 수사정보정책관인데 20년 9월까지는 수사정보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관과 담당관의 그 직급 차이가 좀 일반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어떤 게 더 높은 겁니까? 정책관이 이제 차장 검사급, 그래서 바로 이제 검사장 승진 서열에 가는 것이고요. 네. 8월에 담당관, 즉 부장검사급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임의 네. 의지가 있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좌천당할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죠? 필요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김홍 의원이 손준성 검사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이니 너라도 보필하고 힘내라. 대검 안에서만도 검사들이 수십 명이 되죠? 예. 그 중에서 왜 하필 손준성 검사에게 윤 총장을 보필해달라고 말을 했는가? 과연 두 사람의 관계가 먼 관계라면 김웅 의원이 이런 필요 없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제 김웅 의원실의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지만 안 됐고 결국 이제 오늘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왜 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범죄의 정황이 있어서 그 범죄를 밝히고 범인을 밝혀내는 그런 과정의 수단으로서는 제일 뭐 그러면은 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합니까? 누구랑요? 압수수색을 당하는 대상자와? 그렇게 되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즉 숨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불시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압수수색일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상식입니다. 수사의 밀행성이라는 거죠. 그게. 네. 그런데 왜 지난주 금요일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들어가는 과정에 시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김웅 의원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수처의 주장은 그때 이미 상당 부분 설명을 했고 협조를 받는 것으로 알았다.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갔는데 저항을 받았다. 뭐 이런 게 공수처의 주장이고 김웅 의원실 쪽에서는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다른 취지의 그러한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김웅 의원은 의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압수수색을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한 걸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예. 즉 이 대목에서 거짓말을 누가 했는지 여부는 공수처 검사와 김웅 의원 그리고 그 보좌관 셋 중에서 제가 봤을 땐 보좌관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수처 검사는 그 보좌관으로부터 의원실에 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전달받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검사도 전달을 받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대목에서 김웅 의원은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뭐 어찌 됐든 지금 사흘이 지나긴 했지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법부가 너무 권력 앞에서 좌고우면하고 무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다른 일반 다른 일반 국민에게도 이러셨겠습니까?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만일 수사가 진행됐는데 어떤 중요한 단서가 삭제되거나 변동이 되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건 증거 인멸에 해당하죠. 아마 그러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 며칠 지났지만요. 네. 대상 컴퓨터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입니다. 예.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텔레그램 계정이 어젯밤 9시까지는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탈퇴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증거 아닌가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러나 반대편에서 공익신고자가 제가 보기에는 증거 보존 같은 그런 조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멸한 행위가 입증이 됐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그 조치도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법적인 개념의 증거 인멸이라고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어찌됐든 텔레그램 방해 폭파 또 본인 텔레그램 계정의 해체 이런 것들은 우리 고민정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나오면 장관께서는 해당 검찰총장과 감찰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손준성 PC 포렌식을 했는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도에 혼선들이 있는데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고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1차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그로부터 한 사나흘 정도는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보고를 받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대검은 진상조사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믿음 관계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 모든 국민들의 의혹이 해명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쭌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이 손준성 PC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스템 로그 기록을 확인해서라도 누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걸 동의하시죠? 그 이제 이 고발장이 있던 그 당시에 선거가 있기 전쯤에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야당에게 이제 사주한 것으로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인지수사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냥 본인이 뭔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면 바로 수사를 진행해도 되는데 왜 인지수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수사로 한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인지수사와 이 고발수사라는. 대상이 언론인들이고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입니다. 대상이. 인지수사를 하기가 녹록치 않은 것은 거의 법적에서는 상식에 가까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 사주를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러니까 핵심을 자꾸 흐트러뜨리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 하나 진실이 뭔지가 지금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 없다고 하더니 정점식 의원이 당무감사실로 보냈다고 확인을 해줬죠. 김웅 의원도 제보자가 황당한 캠프에서 일한다고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죠. 이게 다 이제 거짓말 투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검찰과 그리고 제1야당이 선거 개입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판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고요. 무엇보다 공수처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아 우리나라의 정의가 살아있구나. 아 사법부를 끝까지 챙겨주시겠습니까? 네, 진상규명 신속하게 반드시 해내겠습니다.